4학년이 돼서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. 내일부터 벤또 싸라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점심시간 되기 전부터 물어보는 것이 너 못 싸왔냐고. 한 명씩 한 명씩 도시락을 열어보세요. 도시락 개막식 날이더라고요. 첫 번째 애가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얘는 좀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. 꽁보리밥에 콩자반이 반찬 그릇에 있더라고요. 근데 두 번째 아이는 부잣집 아이예요. 흰쌀밥 위에 계란 프라이가 놓여져 있고 전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나님 혹시 우리 엄마가 콩자반 싸줬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장조림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. 그리고 제 책가방 속에 우리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꺼냈어요. 그리고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어요. 그런데 꽁보리밥도 아니고 장조림도 아니라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싸주신 거예요. 햄앤치즈를 보는 순간 우리 친구들이 나를 다 쳐다보는데 걔도 그런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. 너는 튀기야, 너는 눈에 튀어. 도시락을 덮어버리고요 집으로 도망갔어요. 엄마 왜 샌드위치 싸줘서 내 인생 망쳤어. 학교 안 갈 거야. 어머니 딱 안아주시더니 Joy, I understand. 요새만 내가 이해해 그러는 거예요. 엄마 나 왜 한국 학교 가야 되냐고, 나 왜 우리 여기 살아야 되냐고 막 엄마한테 따듯이 물어봤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엄마가 아빠랑 한국에 온 이유가 있어. 또 사촌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엄마는 오늘 요셉이한테 예수님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. 그리고는 영어로 Joy,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. 요셉아 예수님은 너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. 어렸지만 저에게 그것은 진짜 복음이었어요. 로마서는 말하잖아요.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. 외모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.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. 그래서 제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것이죠.